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기 상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는 좀 화랑인데 이제 그 석유화학 쪽은 그 그렇지 못한 그 디커플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석유화학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진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석유화학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 거의 석유화학 제품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1인당 플라스틱 그 소비량이 한 120, 30kg 정도 됩니다. 저희 나라가 한 100kg 정도 되고 연간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예. 중국이 한 3, 40kg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충분히 경제가 성장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소비가 느는 부분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그 예. 그 비닐봉지까지도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이 사실 경기에 동행하는 가장 그 근접한 지수일 겁니다. 한 98%까지도 동행 맞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석유화학 제품이 뭐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뭐 정말 기간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플랜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 설립을 하는데 그 공장 완성한 다음 4,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동남아도 그렇고. 근데 그쪽에다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주로 수출을 하다가 이쪽에 이제 공장들이 완성되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수입 대체가 되면서 저희 나라 이제 매출이 그쪽 나라하고 이제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규모는 그닥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이제 공급자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는 그 유가가 올라도 영향을 덜 받는 게 우리가 가공을 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약간 그런 구도도 약화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우리가. 그러면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한테는 이제 부담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화학이라는 것이 사실 화석 연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냐 뭐 이제 중간재 산업인데 석탄도 되고 그 석유도 되고 가스도 됩니다. 그런데 뭐 석탄이 쌌을 때에는 석탄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석탄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석유로 대체됐고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시대가 쭉 왔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셀가스가 나오면서 가스화학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원자재 가격에서의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프타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뭐 3배 이상이 뛰었을 겁니다. 아마 통당 500불에서 1500불까지 올랐던 반면에 가스를 베이스로 한 에탄 크래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 20불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석유화학 회사는 기본적으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그 미국에서 에탄 크래커로 했던 가스화학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기이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업체들은 지금 날개를 다한 건가요, 그러면요? 미국 석유화학 업체들은? 미국 석유화학 업체는 뭐 가장 뭐 혜택을 많이 받고 그리고 리쇼링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유턴 기업이라는 개념하고 리쇼링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가장 생산비가 적게 되는 곳에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지금 석유화학 회사나 이런 회사 석유화학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그 공장을 짓는 이유는 뭐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생산비가 낮은 곳에다가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 다우케미칼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 화학회사들이 거의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로 어디다 수출해요? 석유 제품을 만들면 사실 거의 우리나라는 그 중국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공략하는 시장은 어디인지. 제일 놀라웠던 건 사실 작년 11월에 중국에 수출했을 때 제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에서 그 제품, 미국 제품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품이나 이런 것들이면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한데 그냥 범용한 제품을 갖다가 미국에서 중국한테 수출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서비스업을 주로 위주로 먹고 살았던 금융 서비스 네, 이쪽이 강하다 나라였는데 정말 에너지 환경이 변하면서 가격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이제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됐고 그 미국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봤을 때 저는 미국 제품이 전 세계에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 내 가스 공급량 이제 증대되면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네. 아무래도 싸지니까 이제 이걸 그쵸. 이용하겠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른바 이제 탈석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잇따라서 셰일가스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 사례 있습니까? 최근에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많이 광고를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그 미국에 뭐 그 또 그 셰일가스 예. 광고 하나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회사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몇 개를 했습니다. 그 한 결과 오클라호마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뭐 하긴 뭐 일단 제가 들었던 말로는 석유 한 15% 가스 75%가 되는 셰일가스 가스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뭐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셰일가스전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랑 원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글포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에서 너무 지분을 잘 샀다고 할 정도로 뭐 석유가 거의 40%, 50% 정도 나온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가스를 가스정을 셰일가스정을 개발했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덥습니다. 아, 이거 개발하지 말자. 최선이 예. 아직은 없다는 예. 거죠. 예. 보통 개발하는데 한 광구당 600만 불 정도 합니다. 네. 보통 한 광구당 600만 불 정도 하는데 채산성을 맞추기에는 가스 가지고는 못 맞춥니다. 가스가 가격이 미국 내 가격이 5불 이상이 돼야지만 그때 한번 뭐 가스 업체를 통해서 그 이익 단체에서 이제 그 수출 미국 가스를 해외 수출할 수 있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불 50 정도 되니까 재투자가 불가능하다. 한 50% 기업만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3불 50 정도 되면은 한 75%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4불 이후가 넘어가면 98% 회사가 재투자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미국 가스 가격이 무조건 4불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그 업계의 바람이었는데 4불 이하였는데도 계속 재투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 가격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개발하면서 나오는 부수입이 오히려 배꼽이 배보다 더 컸던 거죠. 근데 좀 우리 기업들 그 뭐 지금까지는 이제 좀 어려웠다. 국내에서는 적자도 내고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투자를 하고 뛰어드는 거는 맞는데 혹시 이게 좀 무리한 건 아니지? 사실 걱정도 좀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익 회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무리한 건 아닌지 그 어떻게 판단 좀 하시고 계신지. 한국에서 그 산업에서 가장 좋은 제조업의 강점은 효율성일 겁니다. 효율성이 그러니까 비싼 원자재를 갖고 와서 효율성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공정의 혁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뭐 제품 혁신 이노베이션 부분하고 다르게 그 프로세싱 그 공정 혁신 부분에서는 한국이 굉장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석유화학 회사가 원자재 경쟁에서 가격 경쟁에서 안 된다고 예 셰일가스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수익성 그 초기에는 뭐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는 뭐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장이 완공돼서 지금까지 석유화학 산업의 저력으로 봤을 때에는 뛰어난 효율성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환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고부가 가치인 정밀화학 산업 자, 이 산업의 시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요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밀화학 그 산업이 뭐예요?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작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 키토산을 만드는 바다에서 하는 개껍질을 보통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근데 그걸 정제하고 정제하고 순수한 키토산을 만들면 가치가 뭐 만배 이상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그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만드는 그런 석유화학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뭐 기술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정밀하게 비해서는 공정을 몇 번 안 한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그 석유화학 제품을 선진국의 정밀화학 회사들이 사갑니다. 그래서 그 정밀화학 제품을 가지고 뭐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노 제품이라든지 전자기라든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나프타를 가지고 크래킹한 석유화학 제품은 나프타보다 한 4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지는 반면에 우리 그 석유화학 제품을 받아간 선진국에서 하는 정밀화학은 최소 10배에서 10,000배까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아, 그러면 좀 배가서 좀 아프려고 하는데요. 시장성이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그 일단 정밀화학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아주 특수한 용도로 쓰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범용화학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범용화학 부분에서 과거에 그 동남아시아, 아세안이라든지 중국에서는 그걸 뭐 공장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썼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서 기술적인 차이를 이제 만들어 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제 정밀화학 쪽에 이제 회사를 육성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정밀화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고 원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선진국에서 대부분 보면 이 특허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기술 부분의 특허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돌파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밀화학 부분에 쓰는 곳 시장을 갖다가 뭐 잘 안 열리니까 그래서 전자기기 부품 쪽에 정밀화학 제품 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성을 좀 확보하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20위권 안에 일본 기업이 한 4개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화학은 우리나라 화학이 고부가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쪽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뭐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정밀화학이 그렇게 많이 이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너무 좋았죠. 기존에는 그냥 나프타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정밀화학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가끔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보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해도 견딜만 하니까 나는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안 해도 견딜만 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정밀화학 기업들의 어떤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품질의 제일 끝단 부분에서는 결국 그 제품의 원재료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뭐 조각상을 만들어도 황금으로 만든 거하고 뭐 시멘트로 만든 거하고는 결국 뭐 그렇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핸드폰 회사에서 뭐 메탈을 완벽한 물질입니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밀화학 제품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아마 자동차나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의 마지막 품질이 결정되는 거는 이 소재일 겁니다. 그 정밀화학이라는. 그래서 정밀화학 부분에서는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았고 선진국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득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뭔가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밀화 부분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다는 봅니다.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거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 아마 그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산업에서 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방 산업에까지 차례대로 다 영향을 줘서 다른 산업까지도 어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가. 뭐 앞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